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주말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산강을 바라보며 자전거를 타는 전국 단위 대회부터 동네 숲길을 맨발로 걷는 축제까지 지인들과 함께 추억을 남기고 또 건강도 지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4, 3, 2, 1 시작 신호가 울리자 선수들이 긴 대열을 유지하며 출발합니다. 초반에는 영산강변을 여유롭게 달리다가 8km 회전 교차로부터 각기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55km 구간부터 7km가량 이어지는 오르막길에서는 모두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온 힘을 다해 페달을 밟습니다. 올해는 전국에서 약 1,300명이 참가 신청했습니다. 작년에 첫 대회 나와가지고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올해 또 2회 때 또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또 좋은 성적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주 영산강변을 포함한 100여 킬로미터, 120여 킬로미터 코스가 있습니다. 특정 구간을 제외하고 경쟁 없는 대회이다 보니 지인들과 추억을 남기기도 좋습니다. 저희 동호회끼리 같이 어울리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단상에 오르면 좋고요. 안 되면 즐기는 것도 좋고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도심 속에 있는 숲입니다. 이곳에서는 맨발로 걷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신발을 벗고 바지를 걷어 올리고 숲을 걷습니다. 흙과 모래가 발바닥에 주는 자극이 익숙하지 않지만 어느새 적응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발이 아픈데 계속 오래 걷다 보니까 아픈 게 사라지면서 뭔가 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황토탕에 발을 담그고 앉아 쉬거나 진흙을 꾹꾹 밟으며 남녀노소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뭔가 여기 걸어오면서 물이 뿌려져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딱 있어서 좋아요. 가족, 친구 등과 함께하며 건강까지 지킬 수 있어 시민들은 일석이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어제는 산에 나무를 심는 식목일처럼 바닷속에 해초를 심는 날인 바다 식목일이었습니다. 바닷속에 해초를 심어 바다숲을 조성하는 현장에 안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정한 완도 바다에 위치한 어촌 마을이 오랜만에 북적거립니다. 5월 10일 바다 식목일을 맞아 일대 해역에 바다숲을 조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해양 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 감소로 이어져 바다 사막화라고도 불리는 갯녹음. 수온 상승과 연안 오염 등으로 자연 안반의 해조류가 사라져 해저가 하얗게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매년 여의도 면적의 4배에 달하는 1,200헥타르 규모의 해역이 이 같은 갯녹음으로 파괴될 만큼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오른 상황.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완도 어촌계 주민들과 한국수산자원공단, 민간 기업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수중 생태계의 파괴에 따라서 바다 사막화 현상이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의 훼손을 회복하고자 바다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초의 일종인 잘피를 바다에 심어 블루카본으로서의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자라는 잘피는 뛰어난 광합성 기능으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제공합니다. 바다숲 조성에 사용될 모판을 만드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합니다. 뿌리가 아니라 줄기입니다. 얘들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영양분을 흡수하는 잔털, 이게 뿌리고. 이번 기구로 해서 좀 더 바다 환경이 회복되어서 어족자원이나 그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바닷속에 심어진 잘피는 2천여 주. 앞으로 4년 동안 민간 기업의 투자 등으로 완도군 일대에 159헥타르의 바다숲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에 형성된 바다숲은 263곳으로 3만 500여 헥타르 면적.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오는 2030년까지 국내 바다숲을 5만 4천 헥타르 면적까지 늘려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제22대 총선은 모두 끝났지만 총선 후유증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지난 총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소병철 의원이 공개했던 정병혜 시의장의 음성 파일 파문이 시의회 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의 22대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 소병철 의원은 함께 파멸한다는 의미의 동기어진을 인용하며 순천시도 의원들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작심하고 쏟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병회 순천시의장의 대화 녹음 파일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 녹음 파일 파문의 당사자인 정웅준 의원이 순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순천시의회 1차 본회의에서 정병회 의장과 면담 과정에서 탈당을 언급한 부분을 녹취해 당에 보고한 사항인데 의도와 달리 무리를 빚게 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여러 가지 일로 시의회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 일로 인한 불신이 가중되었음을 인지하고 앞으로 자숙하는 마음으로 우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정병회 의장은 큰 틀에서 일단 수용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정웅준 의원의 윤리위 제소 안건은 부의 기간을 넘겨 자동 폐기됐음을 알리면서 논란을 수습하려는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김영진 의원은 정 의원의 신상 발언이 진정한 사과의 의미로 와닿지 않는다며 여전히 강도 높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무슨 생각에서인지 경청을 통한 반성과 사과의 자세가 전혀 안 되었고 뒤에서 모사를 통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동료 의원의 형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정웅준 의원의 윤리위 재소권과 관련해 당 차원의 수습 과정에서 김문수 국회의원 당선인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순천시의회 내부에서 상호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새어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녹취 파문을 둘러싼 의회 내 갈등이 어떤 형태로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법원이 경찰 111 상황실에 지속적으로 전화해 욕설한 50대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긴급한 신고 접수를 방해한 행위이며 과거에도 관공서 주치소란 등 전과 20회가 넘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7개월 동안 광주경찰청 112 상황실에 157회 전화해 욕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미성년자를 훈계한다며 감금한 50대 노래방 업주에게 벌금 200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업주가 학생들 귀가를 막고 노래방에 가둔 것은 감금죄이며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 행위로 정서적 학대라고 밝혔습니다. 업주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노래방에서 중학생들이 몰래 음주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2시간 동안 감금해 진술서를 적게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